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지금 이렇게 피부 변했습니다. 미친 거죠? 앞볼 위주로 이제 이 애교살을 리퀴드 라인으로 그렇죠. 세럼 형태의 블러 마음대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따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 해제가 된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완전 사랑하는 물광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평범한 물광 메이크업? 당연히 아니죠. 정말 피부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듯한 투명하다 못해 눈부신 물광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메이크업에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마지막까지 제일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피부 표현이거든요. 메이크업 이름 자체가 물광 메이크업이잖아요. 사실 저는 코로나 시작 이후에 이 마스크를 쓰면서 이 물광 피부에 대한 목마름이 정말 정말 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각 잡고 완전 물개처럼 물방울 그 자체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품 딱 하나만 가지고 속부터 환해지는 이 투명한 피부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설명 하나하나 끝까지 지켜보세요. 제 피부 상태가 샤워하고 나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피부 상태예요. 보면은 굉장히 뭔가 건조해 보이고 탄력도 없고 막 촬영 세팅하고 이렇게 화장품 세팅하는 동안 피부가 진짜 쩍쩍 갈라졌거든요. 지금 피부를 엄청나게 일부러 말려놓은 상태입니다. 엉망인 피부 상태에서도 정말 오아시스 만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정말 피부의 이 속, 이 정말 뭐랄까 이 원천부터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짠! 바로 퍼셀의 픽셀 바이옴 원액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왜 여기가 이렇게 생겼는지는 제가 좀만 이따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 제품이 여러분 1ml당 20억 마리의 유산균 원액을 90% 이상 담은 원액이라고 합니다. 세안 직후에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발라주시면 피부 장벽이 그냥 끝나는 그런 제품인데 저는 짧게는 한 3-4달? 길게는 반년 좀 이상 텀으로 인모드라는 레이저를 계속 꾸준히 받고 있어요. 열로 하는 거고 아무래도 자극을 주잖아요. 피부과 시술을 받으셨을 때 피부가 좀 많이 상해져 있을 때 민감한 피부에서 빠르게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장벽 강화 효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원액이에요. 그래서 피부과 시술을 즐겨 하시는 분들 시술 효과를 정말 2배, 3배로 시너지 볼 수 있게 시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제 주기마다 생리 전후에 피부가 뒤집히시는 민감성 피부분들 탈색, 염색, 그리고 여행을 제가 또 최근에 두 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물이 바뀌면서 망가졌을 때에도 세안 직후에 겹겹이 이 제품을 레이어링 해주면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엥? 나 피부 안 좋았었나? 피부 망가졌었나? 기분을 제가 여러 번 느꼈던 마법 같은 템이랄까요, 정말?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발효 성분이 정말 정말 잘 맞아요. 이 제품이 왜 그렇게 잘 맞나 했더니 여기에 들어있는 그 유산균 역시 발효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제 피부에 정말 잘 맞았나 봐요. 지금 피부 상태가 난리가 아니거든요. 건조해가지고 여기 막 다 울긋불긋 일어나고 일단 한 겹. 유산균이라 그런지 여러분 진짜 신기해요. 요구르트의 향 같은 게 나요. 흡수가 빨리 되고 막 찐득하지 않고 묽은 제형이라서 호불호 없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 근데 여러분 진짜 뻥 아니고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일단 한 겹 발랐거든요. 와 이제 피부가 점점 키워지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아까에 비해 환해지고 탄력이 생긴 느낌? 대신 안에 장벽만 메워주는 약간 몇 개 발랐는지는 바르다가 이제 다 세진 않았는데 피부가 진짜 탱탱하게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진짜 신기하다. 정말 속에서부터 이렇게 환한 빛나는 피부가 번떡번떡한 광만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뽀얀 이런 피부여야 광이 있어도 더 자연스럽고 예쁜 거거든요. 아까랑 같은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단 5분도 안 된 시간에 지금 이렇게 피부가 변했습니다. 미친 거죠? 정말로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이름이 픽셀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입자가 작아서 피부 속에 잘 흡수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와 진짜 이게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피부가 뽀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기다려볼까요? 너무 신기해서. 입구 진짜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특이하게. 완전 진공 포장이 돼서 오거든요. 뚜껑 여는 것처럼 까는 형태인데 직접 끼우는 형태예요. 스포이드 형태로 돼가지고 이제 제품을 안에 넣었다 뺐다 하면은 뭐 공기랑 닿기도 하고 막 더러운 게 묻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방지해주는 역할 같은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그 외부에 손상 안 되려고 입구를 최대한 조그맣게 만드신 이 개발자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뚜껑도 요만해요, 여러분. 흉흉흉흉 이렇게 정말 쉽게 진정과 장벽 강화에 최고다. 정말 최고봉이다. 피부 무너져서 거의 포기 직전이신 구독자분들 정말 정말 이거 추천드립니다. 말하면서 여러분 저 점점 볼이 이렇게 차오르고 있거든요. 어려지고 있거든요. 너무 신기하죠? 정말 추천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촉촉하고 탱탱 영양, 수분 그리고 탄력까지 잡힌 이 피부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정말 마음 편하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들어가기 전에 바뀐 피부 한 번만 더 감상하고 가세요. 넌 기분이 좋아졌어. 기분이 피부 따라가는 것 같아요. 밖에 테두리는 지금 제 눈동자인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색깔이 예쁘게 들어가서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오늘 메이크업에. 글래드 글로우 파운데이션 브라이트 본이랑 누디 스테디 라이블립입니다. 와, 근데 피부... 아, 그만 말해야지. 아, 이거 진짜 이게 여러분 광고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뽀해졌잖아요. 아, 너무 신기한데. 물을 한번 묻혀서. 코너? 물? 피부의 결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1차적으로 베이스를 했고 조금 더 살짝 더 매트하거든요. 앞볼 위주로 눈밑 컨실러 짠! 이렇게 베이스가 제가 요즘에 꼭 하는 단계가 있어요. 광이 나게 했을 때일수록 저같이 피부가 얇고 쌍꺼풀이 막 여러 겹이신 분들은 아이프라이머 꼭 발라주세요. 정말 차원이 달라요. 파킷에 피치베리 코 이 컬러를 오, 살 것 같다, 여러분. 훨씬 잘. 아, 진짜 이렇게 찍었어야 됐는데. 작은 면적으로 발라줄 거예요. 이 펄 가지고 이게 완전 여러분 피치베리코 펄이거든요. 가운데 쪽대만 살짝 살짝. 속눈썹이 한올한올 산 게 좀 보이는 게 포인트여가지고 이 로지 브라운 완전 속눈썹의 중요성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바짝 올려서 더 시원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짠! 이렇게 마스카라로만 여러분 최대한 바짝 세웠고 이제 이 애교살을 오늘 살짝 그려줄게요. 이거 새로 사본 건데 괜찮더라고요. 릴리바이레드 1번 우수무수 뒤에 부분으로 저는 그림자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진짜 거의 안 보이는 지금 헤어 컬러랑 약간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뭔가 밑에가 순해졌죠? 이런 작은 브러쉬를 가지고 얘랑 얘를 살짝 섞어서 탁하지 않게 터주겠습니다. 완전 눈 터 보이죠? 리퀴드 라이너로 살짝 더 잡은 다음에 언더 마스카라도 풍성하고 한올한올 살게 해줄게요. 짠!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존예탱 펄을 발라줄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땐 노란색인데 이런 펄들은 꼭 발색을 해보셔야 돼요. 발색하면 이 펄 색깔이 달라요. 얘는 오히려 핑크빛 펄이 돌거든요. 약간 오렌지 핑크빛 펄. 노란색 펄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쵸? 이런 예쁜 영롱 뽀짝한 펄을 잘못 바른 검은 부분에 펄을 얹어주는 겁니다. 그 잘못된 것도 가려지고 꽤 수정도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왜 이렇게 벌어졌지? 벌어지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한데요?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살이 이렇게 눈 들어 올리면서 이 부분에 딱 발라주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거리거든요. 꼬리 길게 빼지 않고 이렇게 이어만 줄게요. 그냥 제 눈 모양 그대로. 이 정도만 딱 컨실러 펜슬 가지고 좀 더 여기 튀어 보이게 진짜 연하게만. 왜냐면 아까 파운데이션 바를 때 이 끝에를 거의 안 발랐거든요. 코 쉐딩도 세지 않게 그냥 이 물광을 가진 광을 살려준 느낌으로 이런 세럼 형태의 블러셔 사용해 볼게요. 요거 오늘 좀 더 산뜻하게 마이 베스티스. 이렇게 예쁘게 물광을 해놨는데 여기서 해버리면 완전 아깝잖아요. 이제 립만 바르면 끝이에요. 이게 진짜 예쁘거든요. 겉에 패키지는 색깔이 조금 이상한데 바르면 색깔이 진짜 약간 저 요즘에 이런
좀 채도 있는 컬러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그쵸? 피부를 투명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컬러 올리면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리 코랄인데 전혀 코랄색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들어. 아, 플럼퍼. 플럼퍼를 위에 얹고 위로 광을 안 그래도 지금 많지만 까지 살려주었고요. 한 번 더 피부가 진짜 속부터 반짝이는 이런 메이크업 해보았는데 여러분 비포 피부 기억나시나요? 안 나신다면 한 번 더 보세요. 오늘 정말 완벽 물광 루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에 올게요.